여러분, 이 배치벌레 보셨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배치벌레 잡다가 볼일 못 봤습니다. 와, 베이킹소다 물에 빠진 배치벌레는 바로 얼음이었습니다. 얼음 하고 죽더라고요. 이 해충은 꼭 잡으셔야 합니다. 배치벌레. 저도 오늘 친환경적으로 베이킹소다와 밀가루를 이용해서 해충을 박멸해 보았는데요. 역시 베이킹소다 밀가루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잎사귀에다가 마구마구 베이킹소다하고 밀가루를 묻혀줬잖아요. 그리고 물 샤워를 싹 해주니까 잎사귀 뒷면에 있었던 애벌레, 배추벌레들이 막 후두둑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배추벌레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배추벌레의 엄마가 배추 흰나비인데요. 하얀 나비가 날라오면 참 예쁘죠. 그치만 이 나비가 잎사귀에 앉았다가 날아갔다가 다시 앉는 순간 알을 낳는데요. 근데 앉을 때 하나씩 알을 낳는데 이 배추 흰나비가 6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애벌레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흰나비, 이 성충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성충을 잡으면 600개의 알을 못 낳으니까 600개의 애벌레를 잡는 폭이 됩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말 해충은 너무너무 싫은 존재이지요.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베이킹소다와 밀가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베이킹소다의 효능은 만능인 것 같아요. 꽃이 안 피는 식물에게 베이킹소다와 물을 희석해서 주면 꽃을 활짝 피워준대요. 그 대신 비율은 베이킹소다 1티스푼에 물 1리터. 그렇게 해주면 정원에 뿌려주면 뿌리도 튼튼해지고 꽃도 피어주고 참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에 보시면 돌틈 사이에 나오는 잡초들.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잡초는 뽑아도 뽑아도 계속 생명력이 강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잡초도 해결할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 가루로 잡초도 잡을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 가루를 그냥 잡초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뿌려주시면 잡초가 자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정말 베이킹소다 만능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박멸하는 방법, 베이킹소다와 밀가루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저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밀가루와 베이킹소다, 해충 박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배추벌레가 없었던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처럼 오이, 가지, 감자가 호박이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벌레 잡다 보니까 벌써 해가 저물고 있네요. 와,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습니다. 제가 관찰을 좀더 해볼게요. 베이킹소다와 밀가루 먹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궁금하신 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6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아, 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꼭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